저도 그 기분 나쁘다고 가서 그 소리 들은 귀를 씻었다니까 귀가 더러워졌다고. 그건 또 별거 아니야. 소부라고 하는 친구가 또 있어. 소부라는 친구가 소를 몰고 그 강가에 물을 먹이러 이렇게 오니까 허유라는 친구가 귀를 씻고 있거든. 아, 이 사람 자네 그거 뭐 하려고 귀를 씻냐 그러니까. 아이 그 연인금이 말이야 기분 나쁘게 나보고 지가 하던 거 왕로 그거 나보고 하라고 세 번이나 그렇게 해서 귀가 더러워져 가지고 그 귀를 씻어버린다고 그 말 들은 귀를 씻는다고 그러니까 소부라고 하는 사람이 소를 먹이러 왔다가 그 더러운 귀 씻은 물 이 청정한 소인데 먹이면 안 된다고 그래 영수라고 하는 그 저기 상류로 끌고 올라가더니 거기서 소물을 먹이더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우리 마음이 거기에 뭐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쫓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듣고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이 귀한 이야기 요즘 사람들 잊어버리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하이도 안 알아도 왜냐 너무 얼토당토 안 하니까. 너무 거리가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라. 근데 이런 정말 깨끗한 이야기, 정말 이런 아주 신선한 이야기가 우리 영혼을 그래도 많이 정화시키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런 일도 있었구나. 연인금이 허유에게 친구에게 왕이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나보고 그 더러운 왕 하라고 그 말, 그 귀에 뭐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이. 예. 귀에 뭐 말 듣는다고 귀에, 그게 말이 남아있나요? 그런데 그 말 들었다고 귀를 씻고, 그 씻은 물 더럽다고 소인데 먹이지도 않고, 소가 그 더러운 물 먹으면 혹시 이제 뭐, 벼슬에 탐이라도 낼까 싶어서. 소가 벼슬 탐내면 큰일 나지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지 왕리 개능사야 능히 왕위를 능히 버려서 보시하기 좋아하는 자로 하여금 다 쫓아서 교화하게 한다. 혹이 상호 장음신과 잘생긴 장엄한 몸과 상요 의복 보영락과 아주 훌륭한 의복 그리고 보배 영락과 화만과 위식 예, 향도 제하야 화만으로 그 꾸며가지고 꽃다발로서 꾸며서 또 향으로서 몸을 발라서 위구족 도중생이라 위를 구족하여 중생을 제도한다. 관세음보살이 이 세상에서 제일 화려하게 잘 꾸몄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그 화만이라든지 구슬이라든지 영락을 몸에 걸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또. 거기에 또 감동하잖아요 우리가. 하 훌륭하다 관세음보살 훌륭하다. 그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지고 비싼 그림이 뭡니까? 고려 불화. 그 가운데도 관세음보살 그림. 고려 때 그려진 관세음보살 그림이잖아요. 참 감동을 받죠. 고려 때 그림인데도 그 얼마나 아름답게 잘 그렸는지 지금 뭐 그 깨끗하진 않지만은 그 그림 그 저기 사진 찍어서 복사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감동을 받습니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만치 관세음보살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 아름답게 이렇게 꾸민 것이 그렇다고 뭐 아무나 아름답게 꾸민다고 감동 주는 거 아니에요. 괜히 어울리지 않게 꾸미면은 사람들에게 핀잔만 받아요. 참 장음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현명하게 장음을 잘해야 돼. 알맞게 또 너무 안 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서 이제 위의를 구족해서 중생을 제도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일체세간 소호승인 소호상인 일체세간에서 다 잘 그 숭상하는 바, 숭상하게 하는 바인 색상 안용급 의복을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걸 또 숭상하잖아요. 잘생겼으면 싶고 피부가 좋았으면 싶고 젊었으면 싶고 안용
또 옷도 잘 입었으면 싶고, 수응보현 협기심하여 그 응하는 바를 따라서 널리 나타나서 그 마음에 맞춰 협, 맞을 협, 막 그 마음에 맞게 한다. 세상에서 그런 거 다 숭상하잖아요. 다 좋아하잖아. 그래서 비락색자 개종돈이라 낙색자 형상 좋아하는 사람, 외형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그 도를 따르게 한다. 그렇습니다. 형상 좋아하는 사람, 그 겉모양만 보기 좋아하는 사람, 그 우리를 아주 꼬집 말입니다. 이게 낙색자, 뭐 여기 색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 형상 좋아하는 사람, 겉모양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빚져요. 그 도를 따르게 한다. 그렇죠. 그것도 또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에어라,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여기 동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행이 밑에 있죠. 에어, 사랑스러운 말. 요건 이제 가릉빙가 미묘음과 가릉빙가라고 이제 인도의 전설의 그 새인데 아주 음성이 좋답니다. 음성이 좋아요. 그래서 설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늘 이런 게 마음에 걸려요. 음성이 참 좋아야 돼요. 음성 나쁘면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내용이 좋아도 그 듣고 싶지가 않아요. 오래 못 들어. 참고, 내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의 설법한 것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음성이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봄처녀 재호신에 그 무슨 깊은 뜻 있나요? 근데 그 음성 좋고 곡조 좋고 딱 한 곡조 뽑으면 기립박수 받잖아. 설법 아무리 잘해도 기립박수 한 번도 못 받아. 그 박수만 쳤지 기립은 안 하잖아. 나도 옛날에 어릴 때 봄갈고로 그 가곡의 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가곡. 지금은 그런 거 잘 없지. 요즘은 뭐 음악이 또 신기하게 변해버렸으니까. 근데 춘추로 한 번씩 그 시간 내서 그렇게 꼭 간다고요. 어렵게 그렇게 가면은 저절로 일어나.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뭐 뜻이 있나요? 별 뜻 없잖아. 순전 음성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그것도 여기 또 어떤 스님 벌써 열반하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신도들이 많이 따라 그리고 아주 감동을 잘 줘. 감동을 잘 줘. 그래 그 사제되는 스님이 있대. 다 잘 아는 사이라서 이제 이름을 내가 들 수가 없는데 왜 그 스님이 그렇게 신도들이 그렇게 많이 따르고 신도들이 그렇게 감동을 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하는가 하고 한번 일부러 참석해봤다네. 그때는 이제 녹음도 잘 없을 때라 일부러 참석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가지고 음성은 좀 좋아. 연물도 잘하고 음성에다 감정을 탁 실어가지고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더라는 거야.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순전히 음성을 가지고 사람을 휘어잡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음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랑빈과 미묘음과 구지라고 것도 역시 이제 아주 아름다운 음성을 내는 새 이름이에요. 구지라 등 묘음성과 종종 범음 개구족하여 가지가지 청정한 소리, 범음이라고 하는 것도 청정한 소리입니다. 청정한 소리를 다 구족해서 숙이심나 위설법이니라 그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다 위하여 설법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남 앞에 그 이야기 좀 하려면은 음성이 좋아요. 이번에 어떤 대선 나온 사람이 그 웅변 학원에 가서 웅변 연습했다나 배웠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영 옛날 연습을 하는 거하고 영 달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84,000 제법문이여. 그래 나오네 여기 84,000. 그 불교의 법문은
은필칭 8만 4천 법문이야. 8만 4천 가지 중생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8만 4천 가지 설법, 8만 4천 가지 방편의 설법을 했다고 해서 8만 4천 제법문이야. 그래, 8만 4천 법문, 맨날 8만 4천 법문 하는데 8만 4천 법문 어딨나 하거든. 아, 화엄경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다고 딱 지적해 주는 거야, 이렇게. 재불 2차 도중생이실세, 재불이 모든 부처님이 이것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실세. 피여기여기 차별법 하야, 아, 저 중생들도 또한 그 차별법과 같이 해서 수세 소위 이화돈이라 세상의 편의를 따라서 마땅한 바를 따라서 교화하여 제도하느니라. 그게 이제 애어 사랑스러운 말. 이왕이면 내용도 사랑스럽고 음성도 사랑스럽고 그것도 너무 지나치지 않게 적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동사, 같이 일한다 이 말이야. 심지어 나쁜 일이라 하더라도 방편으로 그 사람 제도하기 위해서 같이 일해 주는 거.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사습법 중에 동사습이 제일이다 그랬어요. 제일 가는 것은 동사습이다. 중생고락 2세 등과 중생들의 고낙 2세, 2는 이제 이로운 거, 쇠는 쇠퇴하는 거, 뭐 값이 올라가는 건 2고 떨어지는 건 3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일체 세, 세간 소작법을 일체 세간에 있는 모든 지는 바법들 그런 것들을 실능응현계 동지사하야 다 능히 응하여 나타나 거기에 이제 맞춰서 나타난다 이 말이야. 아니, 자네는 내인데 여기에 잘 안 오더니 어떻게 왔어? 그래 한번 와봤다고 네 제도하려고 왔다 그러면 안 되죠. 한번 와봤다 그래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거야. 그러다가 슬슬 이제 법회로 인도하는 거지. 그래서 먼저 그 사람에게 맞는 그 행위를 같이 해주는 거야. 서실에 다닌다면 서실도 같이 다녀주고. 그러다가 이제, 아, 여기 꽤 괜찮은 데 있는데 우리 한번 심심한 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아, 환경 공부라고, 인도해가지고. 그래, 한 1년치 회비도 내주고, 교재도 뭐 챙겨주고. 꼭 그렇게 먼저 온 사람이 그런 거 좀 챙겨줘야 돼요. 점심도 사주고 말이야. 한 사람 제도하려면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부탁하죠. 점심 사줘라, 1년치 회비 내줘라, 차로 자가용으로 태워다 줘라. 그리고 교재 같은 거 뭐 필요한 거 다 챙겨줘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대로 정말 정법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그건 큰 공덕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 투자한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복을 받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 투자 그거 뭐 몇 푼어치 됐겠어요. 1년간 회비 내줘봤자. 그런데 그거 천배 만배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사실이고 또. 신릉응현 다 능히 응하여 맞추어가지고 나타나서 그 일을 같이 해서 2차 보도 재중생이니라 이것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나니라. 이게 동사섭이야. 어려운 일이죠. 제도하려고 동사섭 한다고 같이 이제 가서 하다가 이제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지가 그쪽에 그만 섭수돼가지고 자기 본문 잊어버리고 그 과거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일체 세간 중고하니 일체 세간의 여러 가지 고통과 우환들이 심광부의 여대연을 깊고 넓고 끝이 없는 것이 마치 큰 바다와 가까워. 그렇습니다. 세상 뭐 온통 문제투성이 고통투성이 걱정투성이 그거죠 뭐. 일체세간 중고환 그랬잖아요. 고통과 근심 걱정거리가 심광무에 여대해라. 깊고 넓어
끝이 없는 것이 큰 바다와 같다. 그런데 옆이 동사하야 실랭인해. 저 사람과 더불어 동사 같이 일해. 같은 일을. 그래 이제 고통스러운데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다 능히 참아. 참아. 보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희 이익 덕 안락이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익하게 해서 안락을 얻게 한다. 보살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보살의 마음은 자기를 다 비워버리고 자기를 비워버리고 이제 중생 제도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이라. 야교불식 출리법하야 만약 어떤 이가 만약 중생이 출리법을 알지 못해서 출리법 번뇌에서 벗어나고 집착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불식 출리법 우리가 늘 이 성인의 공부 최고의 공부 화엄경 공부 원효스님이 공부하시고 의상스님이 공부하셔서 이것이 최고의 공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신라 전 국민에게 화엄경으로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그 화엄경 그 화엄경 그 화엄경으로서 말하자면 벗어나는 법을 우리가 익히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치를 알지를 못해서 불구해탈 이 헌계면 해탈을 구하고 헌계를 떠나지를 못하면 시끄러운 것입니다. 헌계 세상 시끄러운 것을 헌계 그래요. 불구해탈 그렇죠. 이 출리법 제대로 알면은 저절로 해탈하고 저절로 시끄러운 그런 그 정신 상태에서 떠나지는 거죠. 보살의 위헌 사국제하고 그때 이제 보살이 그들을 위해 나타나서 나라와 재물을 버려서 보시한다 이 말이죠. 사국제 나라와 재물을 보시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왕위를 버렸으니까 성낙 출가 심적정이라 항상 출가를 즐겨해서 마음이 착창하다. 이건 뭐 집을 떠나서 뭐 산에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 상태가 돼야지 산에 아무리 깊은 산에 있은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그 무슨 출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속 속에 있어도 특히 화엄경은요 세속에 있으면서 저기 이제 이세간 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는데 세간을 떠난 품 그래도 있어요. 사실은 입세간 품이야. 세간에 들어가서 사는 품이야. 그런데 이세간이라고 해서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 세간에 살되 세간을 떠나 있는 그런 삶 세간을 떠나 있는 정신으로 세간에 사는 삶 이게 이제 화엄경이 추구하는 궁극적 삶이에요. 그게 대승보살의 삶이라. 그 연꽃을 비유하잖아요. 연꽃은 항상 더러운 물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은 그 더러운 물 한 방울 연꽃에 안 붙잖아. 그러면서 환하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피우잖아요. 그게 이제 참 불교가 그 누가 딴 사람 정하기 전에 연꽃으로서 불교 꽃으로 정한 것도 참 잘한 거예요. 그 불교 이치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불교 이치하고 연꽃이. 그게 이제 입세간 품이고 일세간 품이고 그렇습니다. 출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출가라고 하는 것도 꼭 뭐 집을 벗어나가지고 저 산 중에 혼자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 세상 걱정하면 그건 뭐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출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간에 있어도 초연하게, 초연하게, 초연하게 살면서 그렇다고 세상 어두운 것도 아니고 세상 알 것 다 알고 그러면서 나는 거의 뭐 신문도 잘 안 보려고 하고 TV도 잘 안 보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주인데도 알 것 다 알아. 누가 뭐 무슨 뭐 웅변학원 간 것까지 다 알잖아 내가. 웅변학원 간 것까지 알아.
그래, 그렇게 그 구름에 달가듯이 그렇게 슬렁슬렁 그렇게 인생을 살 줄 아는 게 그게 현명한 삶입니다. 가을날 구름이 바람에 빨리빨리 지나갈 때 달은 저 중천에 밝게 떠 있는데 마당에 누워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 참 그 볼만한 경치예요. 그래 구름이 서서 지나가면 구름이 가는데 달이 가지. 달이 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그래서 구름에 달가듯이 하는 거예요. 구름에 달가듯이. 구름이 가지 달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걸리지 않고 서로 걸리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갈 길 다 가고 그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출가해서 적정하게 마음이 적정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가시 탐의 개박손이 여기다가 별표를 쳐놨네 누가. 가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탐착과 애착, 탐착과 애착, 그리고 매일 깨자, 목매일 깨자, 속박할 박자요. 목매이고 속박받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오늘 서울서 오신 보살님이, 이거 참,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남들 어떻게 하라고, 집착 내려놓는 거. 그저 인연이려니 하고 사는 거지. 인연이려니 인연이려니 예. 그렇게 알면 그게 깊어지면 해탈해. 집착에서 해탈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외에 무슨 무슨 특별한 비법 배우려고 왔는데 무슨 아주 아주 신통한 그런 거 주문 그런 거 하나 들려드려가지고 한 방에 그냥 끝내주면 좋겠지만은 그런 이치는 없어요. 부처님도 모르는 주문 한 가지. 그렇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탐의 개박의 처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장소다. 탐의 개박의 장소다. 다 수긍하죠. 천번 만번 수긍하지. 욕사 중생 실면리 일세 그러한 것을 중생들로 하여금 다 면하고 떠나게고자 할세. 면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뭐 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살되 구름에 달가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연이려니 하고 인연의 이치를 터득해가지고 인연의 이치를 터득해가지고서 그렇게 속박 덜 받고 구속 덜 받고 덜 탐착하고 덜 애착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 고시 출가 득해탈하야 그러므로 출가를 보여서 해탈을 얻어. 출가해서 해탈 얻음을 보여서 꼭 자꾸 출가라고 자꾸 말이 나오니까 무슨 뭐 집 버리고 출가한 거 절대 그런 이치 아닙니다. 환경은 특히 그래요. 화엄경에는 이제 저기 십지품에 가면 이제 그런 말까지 나와요. 그 전에 이제 대처비구 한참 이제 싸울 때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일제 때 일본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일본 불교는 대처 불교잖아요. 그래서 그 대처를 장려한 적이 있어.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한 도인들이 있었거든. 상당한 도인들.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도인이 많았어. 그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스님들을 전부 대처를 시켜버리면 도인이 안 나오고 도인이 안 나오면 이거 한국 그거 별거 아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강제로 대처시켰어. 그래서 대처된 사람만이 본사 주지를 시켰어요. 본사 주지 네 대처 장가 갔나? 그 장가 갔다 하면 오케이 큰절 주지 주는 거야. 그때 전부 국가에서 알아서 했으니까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대처 안 했다 하면 주지도 못 얻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교 역사에.
그래서 전부 대처를 시킨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이제, 그, 남아있던 그 비구승들이, 대처하지 아니한 스님들이, 너희 이제 일제도 물러갔고, 너희는 장가갔고, 가족도 전부, 있으니까, 꼴이 아니다, 절이. 예. 절인지, 뭔지, 뭐, 그 밑에다가 이제 뭐, 집 놔두고 왔다 갔다 해서, 저래서 애기들 막 울어서 야단하니까, 이 꼴이 아니다, 너희 나가라, 이제. 나가서 너희 알아서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시비가 자꾸 커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단체가 많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뭉쳐. 야, 이거 비구승들이 우리 쫓아내려고 한다. 우리 큰일 났단 말이야. 이치는 맞는데, 이거 나가서 이제 뭐 하고 사냐.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 이제 정화운동, 그래, 그걸 가지고. 정화운동. 사찰을 이제 정화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재판이, 곳곳에 재판을 붙고 나도 어릴 때, 여기 저, 마산 성주사, 그, 대처성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가가지고, 그때 학인 때인데, 참선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한데, 앉아서 막 그냥, 3시간씩, 4시간씩 참선한다고 금방에 억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모예요, 일종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시비가 많이 분분하니까, 특명으로 대처성들 다 나가라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 이거.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이게 이제 비구성들 주장이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눠졌잖아요. 그래, 나눠진 게, 나눠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태고종이고, 조계종이고, 그렇게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태고종, 조계종. 그래서 그쪽에서는 뭐, 장가 가도 괜찮고, 그렇게 이제, 제도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출가와 비출가의 그 관계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할 때 뭘 가지고 주장했는가 하면은,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환경 안에 저 십지품에 가면은, 자체 지족하고 불구 타처하라, 이런 말이 있어. 자기 부인에게 만족을 느끼고, 다른 아내 구하지 말라. 이거는 화엄경은 독신 출가를 위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출가인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고, 대중 전체를 위한 가르침이요. 출가를 했든 안 했든, 그래,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큰 차이점이, 암부불교, 소승불교는 출가인 중심 불교, 교단 중심 불교입니다. 그래, 그러면 신도들은 뭐 하느냐? 신도들은 그 스님들 공부하도록 공양이나 해드리고, 그, 저기, 저, 복이나 짓고 하지, 수행하도록, 공부하도록 돼 있지 않아. 소승불교는. 대승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보통 일반인들도 수행하고, 참선하고, 경공부하고, 스님들보다도 더 공부 많이 하고, 수행도 더 잘 돼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 차이점이 그거야. 그런 가르침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가르침의 기치를 든,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르침이 법화경, 유마경, 그 화엄경, 이렇게 3대 경전입니다. 그 유마경에 보면 10대 제자들이 전부 그냥, 그 유마거사, 세속의 거사분, 장자거든요. 그 아주 거부 장자야. 그분인데 전부 얻어 터지고, 꾸중 다, 듣고, 별별 그런 거, 수모를 다 당하거든요. 그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었는데 부처님이 그 누구 가서 위문 좀 해라. 그 훌륭한 거사부인데 가서 위문해야 될 거 아니야 하니까 그 제자들이 전부 자기 과거에 유마거사 만나서 박살이 난 이야기만 하는 거야. 내가 그전에 좌선한다고 앉아 있었는데 유마거사가 지나가다가 자네 그 좌선하고 있냐? 그게 좌선인 줄 아느냐? 해가지고 막 그냥 일사천리로 좌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부끄러워서 혼이 났습니다. 유마거사라고 하면 뭐 학을 뛴다고 절대 그 근처도 가기 싫다는 거야. 뭐 겁이 나서. 부처님은 그래도 자비롭게 이야기라도 설득이라도 시키는데 유마거사는 사정없이 까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뭐 수행한다고 하느냐. 또 어떤 이는 설법하다가 또 그런 경우를 당하고 탁발하다가 그런 경우를 당하고 별별 경우가 다 많았어요. 그런 이치를 설하는 것이 유마경이야. 그래서 승속과 아무 관계 없고 출가 비출가에 아무 관계 없는
그 대중적 가르침, 이게 이제 대승불교 가르침의 위대성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승불교, 대승불교하고 화엄경불교, 화엄경불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 소승불교는요, 아함경불교는 윗바사나 하는 불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거기는 전부 출가 중심 불교예요. 출가 안 하면 수행 못하게 돼 있어.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데, 가서 밥도 하고 뭐 그 농사도 짓고 회사도 근무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시간이 있어. 근데 거기는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출가 안 하면 안 되는 불교라 그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스승들하고 비우승하고 싸울 때 이 봐라 말이야. 화엄경에 그 최고가는 화엄경에 자체 지적하고 불구 타참한 남의 아내 엿보지만 않으면은 우리도 당당한 그 불교의 주인 아니냐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재판 그 명문에도 그게 들어 있어요. 또 근래 또 무슨 내용 가지고 내인데 그걸 물어온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 그러한 내용으로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폭이 다르고 견해의 차이가 엄청 그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탐욕과 애착의 그 속박의 장소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출가를 해서 해탈을 해서, 모든 용락에서, 무소수, 받는 바가 없게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전부, 말하자면은, 소승불교의 영향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진정한 출가, 뭐 산에 갔다고 집을 떠나서 산에 갔다고 해서 출가가 아니고 진짜 출가, 진짜 출가를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이나 이런 데서는 참 그 갈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승불교도 안고 가야 되거든. 배척만 해서는 안 되고 대승불교는 다 안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소승불교도 전부 안고 가야 되고 그러면서 개방을 해야 되고 안고 가면서 개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야. 완전히 배척해버리고 가면은 괜찮겠는데 대승불교는 배척하는 게 없잖아요. 어떤 경우도 배척하는 게 없어. 마군도 배척 안 하고 외도도 배척 안 해. 다른 종교인들도 절대 대승불교는 배척하면 안 돼. 그건 대승불교가 아니야. 부처님 뜻이 아니라고. 부처님이 누구를 배척하겠습니까? 부처님 마음. 우리 그냥 막연하게 아는 부처님 마음이라 하더라도 누굴 배척하겠어요? 배척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야. 부처님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전부 안고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교화해야 할 대상, 불쌍한 중생이라고 해서 그렇게 전부 안고 가고 그러면서 또 모든 일반 신도들, 일반 불자들도 전부 감싸고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긴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 대승불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이번에 뭐 초파일 표가 뭐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그랬죠. 사람 사람이 다 주인공이고 차별 없는 세상이다. 좋은 표대요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 마음이라. 그리고 내가 하도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 그러면서 이제 근거를 갖다 자꾸 대는 거야. 법화경이다 뭐 이런 것은 화엄경이다 근거를 갖다 대놓으니까 곳곳에서 이제 뭐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말을 잘 쓰더라고요. 아주 그건 참 우리가 살아서 그 얘기 한마디라도 듣고 가야 돼.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대로 탐진치 삼독을 잔뜩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말 한마디 듣고 그래도 눈 감아야 된다고요. 그 말 한마디 불자가 돼가지고도 그 말 한마디 못 듣고 눈 감은 사람 많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 많고 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디 그런 망발이 있냐고. 그래 망발이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법상에서 그렇게 하는 말도 내가 직접 듣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대로가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이 말 한마디 듣고 그래도 하직을 해야 그래 불교 만난 그런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출가 그러므로 출가를 해서 해탈 얻음을 보여서 제 용락
모든 용락에서 받는 바가 없게 함이니라. 그 다음에 한 구절만, 한 개성만 되어야 되겠네요. 보살이 시행 십종행하며, 보살이 십종행을, 열 가지 행을 행하는 것을 보이며, 역행 일체 대인법과 또한 일체 대인법과 대인의 법과 제선행 등 선행, 모든 신선들의 행, 그러한 것들을 실무야 남김없이 다 해서 위 이 중생권이라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자 위욕 이익 중생원이라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열 가지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양 스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죄가 없는 죄 무이행, 죄가 없는 이익한 행, 그런 거예요. 보살이 보이는 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하지 않는 행, 또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행, 두루하는 행, 그 다음에 같이 응하여, 같이 하여 응하는 행, 똑같이 이제 응하는 행, 그 다음에 모든 보살이 모든 유정들에게 광대한 자비심을 일으켜 즐겨함을 나타내는 그런 행, 그 다음에 또 모든 보살이 모든 유정들에게 하는 일이 옳고 이로워서 비록 일체 큰 고통과 수고로움을 받더라도 마음에 게으르지 않는 그런 그 행. 그 다음에 가장 수승하고 제일 갖는 재산의 지위에 있으면서 스스로 겸손하여 자식처럼 하고 종처럼 해서 교만을 떠난 이로운 행. 이것도 열 가지 행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애욕에 물들지 않고 허위가 없으며 진실로 애민하게 여겨 이로운 행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끝까지 다시는 퇴전함이 없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서 이로움을 행하는 행. 이런 것이 열 가지 행인데 그것을 보이고 또한 일체 대인법과 그리고 모든 신선의 행 이러한 등을 보여서 남음이 없게 하나니 위욕 이 중생원이라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건 모두가 보살이 그런 행을 보이는 것이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